경매 참여했다가 실수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규모가 매년 평균 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미리 낸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100건 중 6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몰수된 입찰 보증금 건수는 1만 7,938건으로 전체 경매의 5.8%를 기록했습니다. 몰수된 보증금은 3,492억 원에 달했습니다.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입찰 보증금을 미리 내는데 낙찰된 후 경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합니다.